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리뷰할 캐릭터는 지라이아가 되겠습니다. 자 지라이아 정말 좋은 카드인데 맞서는 상대는 약간 아무나 한번 해보도록 하죠. 라이카게. 자 이번 영상도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사정 없이 200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구독하기도요. 자 지라이아 먼저 중앙 가운데 어택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가운데 어택은 12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12연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가운데 언택은 연타가 많지만 그러니까 연타가 많으면 이게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6연타 이후로는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 연타가 많으면 바꿔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적은 연타에 데미지를 세게 주는 캐릭터가 좋은 건데 지라이아는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12연타까지 때리긴 하지만 이 6연타 이후로 굉장히 평타가 빨라지기 때문에 괜찮다 봅니다. 12연타긴 하지만 그리고 밀치기도 평균 이상 평균 적어도 평균만큼 나오는 그런 밀치기를 보여주기 때문에 지라이아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아래 공격 보여드릴게요. 자 아래 공격은 7연타로 상대적으로 짧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재밌는 점은 아래 공격은 연타는 제일 짧은데 가장 강합니다. 마지막에 7연타에 개구리 엉덩 찍기 들어가면 상당히 강하게 공격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지막 여기서 말이죠. 7연타 들어갈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데미지가 강하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라이아는 아래 공격을 하는 거를 상당히 좀 추천합니다. 연타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데미지 가장 세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윗공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윗공격은 10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윗공격 누르는 버튼은 이거고요. 자 중간 공격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무난합니다. 그냥 위로 띄우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라이아 윗공격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의 인술이라든지 오일을 연계할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야 기술이 안 나와. 다시 이런 식으로 인술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지라이아는 자 이따가도 인술 시간에 리뷰를 하겠지만 지라이아 나선하는 상당히 거리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를 이런 식으로 좀 괴롭힌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선하는 좀 써주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윗공격 후에 역시나 오일도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 왜 인술이 들어가니. 다시 자 이런식으로 오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공격한 다음에 이런식으로 오이를 또 연계할 수 있는 것도 되구요. 자 다음은 수리검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리검은 속도는 평균이에요. 근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풍마 수리검을 날린다는 거죠. 지라이아가 이제 차크라 수리검은 풍마 수리검을 날리게 되는데 이번 작에서는 풍마 수리검은 경직이 없어져서 똑같기 때문에 뭐 딱히 풍마 수리검이라 그래서 뭐 다른 점은 없어요. 자 다음은 잡기. 잡기는 근거리입니다. 잡기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지라이아는
잡기가 근거리지만 근거리 중에서도 이때까지 잡기가 길었던 애들이 있었죠. 앞에 있었던 쿠시나도 그랬고, 제가 오늘 뭐 이때까지 영상 나왔으면은 또 누굴 리뷰를 했나요? 시스이도 그런 편이에요. 근데 지라이아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근거리 중에서도 정말 근거리 좋다. 안됩니다. 완벽하게 근거리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라이아는 바로 앞에 잡아야 됩니다. 대신에 장점은 하나 있어요. 대신에 장점은 잡기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손을 보면은 바로 앞에서 보면 바로 이렇게 잡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 딜레이가 짧다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좀 길지 않기 때문에 지라이아 잡기는 그렇게 쓰지는 않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잡기는 써야 돼요. 안 써야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는 많이 안 쓰는 걸 추천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음은 이제 인술이죠. 자, 인술은 나선한이 나갑니다. 그러나 사거리가 정말 많이 짧은 편이에요. 역시나 그러니까 이번 작은 인술이 거리가 굉장히 많이 너프가 됐는데, 저번 작에서도 지라이아가 많이 나선한 거리가 너프가 됐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너프가 또 됐습니다. 나선한 유도도 없고요. 좋은 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나 있다면은 이제 한타 데미지를 받는다라는 거. 들어가면 한타 데미지를 받는다라는 거. 이건 정말 좋아요. 이건 정말 좋고, 근거리에서 쓰는 거는 그나마 추천할 만합니다. 근데 원거리에서는 안 쓰는 게 나아요. 보루토도 그렇고요. 나루토도 그렇지만 나루토도 원거리 나선한이 가거든요. 나루토는 시리즈별로 거리가 더 길어져요. 확실히 주인공인데 지라이아는 뭐라 그럴까, 애니에서도 그렇고 게임에서도 그렇고 빛을 못 보는 캐릭터예요. 나선한만 두고 봤을 때는 데미지는 좋아. 말은 되게 해놨어. 야, 어차피 들어가면 좋잖아. 이렇게 해놨는데 들어가기까지가 어렵다라는 거. 자, 다음은 오이. 오이도 너프가 많이 돼서 아마 이 거리에선 안 들어갈 거예요. 인술만큼 거리가 짧아졌거든요. 아마 이제 이 정도 거리에선 들어갈 건데, 와, 정말 심하네요. 정말 안 좋아졌네. 딜레이가 이렇게 긴데 느려. 와, 이 정도는 솔직히 들어가줘야 되는데, 아, 심하네요. 역시나 너프를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름이 대홍나선한인데, 그리고 이게 들어갈 때 호걸나선한으로 나오더라고요. 자막이. 자막이 호걸나선한으로 나오는데, 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5위까지 알아봤고요. 지라이아는 거의 근접에서 써야 된다. 전처럼 예전에 게임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번에 나루토 스톰포를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리그를 준비해 나오시는 분들은 근거리 성향이 아닌 이상은 지라이아를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연습할 때. 자, 그리고 스티거택. 스티거택은 이제 개구리를 소환해서 밀치는 기술입니다. 자, 이렇게 밀치는 기술인데요, 불을 써서 상대를 다운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견제용으로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면 상대가 들어올 때 있죠? 상대가 이렇게 들어온다 치면 스티거택을 쳐주면 밀어쳐내주면서 화둔으로 다운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이거의 단점은 불타는 이펙트만 있지 불 지속 딜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불이 타서 몸이 타잖아요. 근데 저기 이펙트만 있고 불 지속 딜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불 지속 딜이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스틱어택은 우측 스틱 누르면 되는 건가요? 스틱어택은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살살 밀면서 이렇게 튕기면서 기술 들어가면 돼요. 이렇게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4년째 답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에도 첨부를 했고요. 많이 추천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성 전까지 지라이아 기술을 모두 다 알아봤는데, 일단은 각성 전까지만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쵸? 그냥 무난하다라는 거. 안 좋은 것도 안 좋고 또 좋은 거는 그렇게 또 뛰어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각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각성을 가게 되면 선인 모드로 되게 되죠. 자, 선인 모드에서 이제 선인 모드에서 중간 평타 써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 평타. 자, 이런 식으로 데미지 상당하죠. 자, 근데 이게 특이하게도 위평타도 역시나 같아요. 위평타입니다. 지금 누르는 거는 방금 눌렀던 거 위평타예요. 중간평타랑 위평타는 동일한 이런 어택으로 나가게 되고요. 특이하게도 상대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기술 끊고요. 지라이아 같은 경우에는 상단이, 그러니까 위평타를 기준으로 일반 평타를 만든 거예요. 각성을 가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위평타를 띄우게 되면, 위평타를 쓰게 되면 상대가 캐릭터 뜨잖아요. 이때까지 다 리뷰를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선인 모드를 가게 되면은 위평타하고 제가 중간평타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간평타가 위평타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응용을 해보자면 이걸 쓴 다음에 나선한도 연기할 수 있겠죠? 아, 나선한이 아니라 이렇게 인수를 또 연기할 수 있겠죠. 고해몬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한 줄 가까이 데미지가 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쓰게 되면 한 줄 가까이 데미지 달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쓰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상당히 무서운 기술이에요. 자, 아래 평타는 12연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래 평타 갑니다. 자, 아래 공격. 화두나고 고해몬으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게 밀치기가 거리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리가 별로 격차가 안 나거든요. 이거를 쓰면 격차 별로 안 나니까 바로 뭐 도망을 간다면 바로 판단해서 튀는 거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격차가 별로 거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똑같이 이렇게 평타를 맞을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수리검. 자, 수리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리검은 똑같아요. 그쵸? 근데 차크라 수리검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죠, 거기다가. 자, 이거를 무슨 땡땡 바느질로 이름을 불렀었던 것 같은데 그걸 모르니까 시청자들이 탈모 공격으로 하자 그러더라고요. 탈모 공격. 심지어 유도. 그쵸? 그리고 이거 아마 10연타까지 들어갈 거예요. 그쵸? 아, 지금 9연타인데 자, 가까이서 써볼게요. 그쵸, 10연타까지 들어가는 기술이고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서 견제용으로 쓰는 거를 쓰면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잡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잡기는 두꺼비 대련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두꺼비 대련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딜레이가 긴 편이지만 거의 맵 끝에서 끝까지 날려갈 정도로 밀쳐를 내기 때문에 구석에 몰려있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아요. 내가 구석에 몰려있는데 이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상대를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거죠. 이 맵이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 맵을 제외하고 이걸 맞게 되면은 그냥 완전 끝까지 날아간다 보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지금 상대가 있는데 내가 지금 뒤로 안 가지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맵에서 쟤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맵의 끝에서 끝까지 날려버린다는 거, 이거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잡기 기술 자체가
딜레이가 좀 긴 편이지만 거리가 좀 있어요. 팔을 뻗는 동작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려나? 어 그쵸, 거리가 조금 있어도 데미지가 들어간다라는 거, 판정을 받는다라는 거. 이런 면에서 지라이아는 선인 모드 가면 너무 좋아진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인솔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인솔은 고에몬을 고에몬입니다. 고에몬이 발동되는데요. 자, 고에몬 인솔 같은 경우에는 로또 성향을 갖고 있어요. 되도록 앞에서 쓰는 거를 추천드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또라 볼 수도 있겠고요. 확률적으로 조금 그렇기도 한데 대체로 멀리서 쓰면 더 데미지가 안 받아요. 가까이서 쓸 때도 데미지가 다 안 받을 때가 있어요 또. 근데 거의 대체로 가까이 쓰면 데미지가 다르게 달죠 지금? 데미지가 더 심하게 달죠? 가까이서 쓰게 되면 데미지가 더 많이 달게 됩니다. 근데 원거리에서 좀 멀리서 쓰면 데미지를 다 안 받아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재수가 없을 때인데 정말 가끔 로또일 때가 있어요. 정말 가끔 가까이서 쓰는데 데미지가 다 안 들어갈 때가 있어. 이게 장판을 까는 기술이어서 지금은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고 제대로 나오고 있는데 가끔 한 번씩 데미지가 다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로또 성향이 조금은 있다. 그러나 거의 무시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뭐 데미지 다 들어가신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의 장점은 이제 불 추가 지속 딜이 조금은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많이는 안 들어가요. 자, 다음은 이제 스틱어택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스틱어택은 개구리 울음인데 딜레이가 짧은데 데미지가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선인 지라이아 기술 중에서 굉장히 손에 꼽을 정도로 좋은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자자자 다시 데미지 다른 거 보이시죠? 아 이거는 평타 연기한 거고 순식간에 데미지가 이만큼이나 달아. 이게 또 이 정도에 써도 괜찮아요 지금. 가까이 써야지 데미지가 더 많이 다는데 상당히 많이 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체력이. 이거 보세요, 한 번에 이만큼이 난단 말이에요. 딜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거든. 이거는 차크라가 드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버튼도 정말 간단해요. 뭐 여러 개 누르필요 없어. 끝! 이 끝이에요. 한 번만 눌러주면 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라이아가 스틱어택이 선인 모드에서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 경직이 걸려. 경직이 심지어 경직이 걸려서 중간에 얘가 캐릭터가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평타가 연계 가능합니다. 경직이 뭐냐, 가드를 도중부터로 바꿔볼게요. 처음에는 가드를 안해. 왜 가드를 하니? 자 이게 오류죠? 자 가드 풀었죠? 자 도중 가드기 때문에 스틱어택 이후에 가드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평타를 안 받습니다. 게임에서 컴퓨터가 그렇게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스틱어택 평타 못 막죠? 경직이 있는 거예요 스틱어택 다음에.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해봅시다. 자 그럼 이걸 응용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상대를 이렇게 때려주고 여기서 고해무까지 쓰게 되면 체력이 한 줄 이상 달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몇 초 만에 상대를 죽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고수고 뭐가 없어요. 상대 바꿔치기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한번 스틱어 때 걸리는 순간 걔는 이미 경직에 뚫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인 모드가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스틱어택이 이만큼 좋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지라이아가 좋은데 심지어 각성 특성 기술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지금 제가 안 나오는데 할멈가 할멈 개구리야 할아범 개구리가 있는데요. 할멈 개구리는 설전박이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할아범 개구리는 수참 그러니까 물대포를 사용하게 되는데 할멈 개구리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자 보면은 잡기 판정 같은 기술인데요. 그러나 잡기 기술은 아니에요. 이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거
잡기처럼 생겼는데 어? 이거 가드하면 잡기가 상담 상위 판정인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드하면 안 들어가요. 자, 저도 이거 착각했었는데 상위 판정 못 받습니다. 이거는 각성 특성 기술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은 수참이라는 기술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 놀랬죠? 놀랬죠? 자, 이게 또 굉장히 재미있는 기술 중에 하나네요. 자, 먼저 쟤를 좀 끌어올게요. 자, 오케이. 자, 이게 데미지는 상당히 별로예요. 이게 솔직히 데미지는 이 기술 자체가 상당히 데미지는 별로예요. 데미지는 너무 조금 달거든요. 이게 다예요. 리그에서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면 추가적인 데미지를 주려고 이거 막 이거 돌리고 있어. 이렇게 아무리 돌려도 추가 딜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드를 깰 때 굉장히 용이하다, 훌륭하다, 효과적이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쓰면 바로 중가드가 돼요. 바로 주황색으로 가드가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 한 방에 가드가 주황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내가 이제 평타를 몇 번 치면 가드가 금방 이제 빨강색으로 돌아가 버려. 이런 식으로 가드에 영향을 주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자, 한번 가드 깨. 자, 가드 깨고 돌아오게 하고요. 자, 돌아오게 하고요. 그러나 이 할멈 개구리 기술은 이거는 가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가드를 깬다면 하라범 기술을 쓰는 거를 가드를 깰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응용해서 또 하나 해보자면은 이거를 사용했을 때 계속해서 수분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실험을 해봤죠. 이걸 하면서 평타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계속 저게 캔슬이 되지 않고 나갈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쓰면서 평타가 됩니다. 이러면서 이것도 계속해서 데미지 주면서 평타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데미지를 주면서 평타를 쳐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쓰면서 아이가 얘가 튕겨버렸는데 이거를 쓰면서 평타까지 바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를 깰 때 가드를 이 기술을 깨려고 할 때 지라이아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하라범 기술을 가드를 깨는 용도로 써요. 데미지로는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거를 쓰면서 바로 평타를 쓰는 거야. 이러면 바로 가드를 동시에 깰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대가 풀가드이지 않는 이상은 거의 깨져요. 거의 깨지기 때문에 자, 한번 보세요. 한 대, 두 대, 세 대 정도 쳤어. 자, 간다. 이러면 3대 정도 쳐있다 그러면은 도중 가드 깨져버린거야. 이런식으로 거의 대부분 풀가드 상태로 이걸 맞지 않을거란 말이죠. 어느정도 상대가 맞아있을거예요. 가드를 가드가 어느정도 상해 있을 상황에서 전투를 할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발등하면서 펑타를 써주면 데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는거예요. 그러니까 가드가 상당히 많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라이아를 할때는 2명의 개구리를 이런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라이아 너무나도 각성 특성 기술까지 알찬 캐릭터였는데요. 저도 하고 싶고 여러분들께도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카드입니다. 많은 또 관심 또 주시면 좋을 만한 캐릭터라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